자, 그 다음에 그 환매, 무슨 매? 환매, 환매인데, 환매는 그죠잉? 여러분 을이 요 가볍게 팝니다. 요건 무슨 도인? 매도인. 요건 누구? 매수인이지, 그지? 맞습니까? 예. 팔면서 동시에,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파는데, 이 아버지 유산이야. 내가 돈 생기면 다시 살 테니까 너 다시 내한테 팔아라. 하니까 무슨 케이? 뭐 하면서? 팔면서 동시에. 다시 나중에 팔게 되면 누구한테 팔겠다? 매도인에게 팔겠다. 하는 게 이게 환매다 말이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요 매도인을 환매권자다 이렇게 합니다. 요 등기할 때도 나온다. 요 임대차 바로 넘어가고 싶은데 됐습니까? 예. 요거 무슨 건? 환매권. 요거 등기에도 잘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환매권자 하면 머릿속에 매도인. 그럼 여기서는 그럼 팔았다가 다시 파세요 하면 팔아야 된다고. 무슨 건이죠? 팔았다가 다시 사가온다고. 그럼 여기서는 뭘 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는가? 한번 환매권의 성질. 첫째, 무슨 건? 형성권. 첫째, 무슨 건? 형성권. 형성권이고 두 번째, 됐습니까? 요, 채권. 여러분, 채권이라는 말은 무슨 직? 오, 직 계약한 사람한테만. 그럼 만약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했다. 누가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 처분했다. 제3자에게는 파세요 못한다. 누구한테만 할수 있다? 매수인. 근데 대항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 그래서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직접 환매권이에요. 이건 대위하여 아니다. 이거는 무슨 접? 직접. 뭐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직접 행사. 직접 하세요. 할수 있다 없다? 있다. 그지? 네 번째. 요거는, 요 매도인이 찾아올 수 있죠? 매도인이, 그지? 예. 그럼 매도인이 안 찾아오는 경우, 매도인이 찾아오면 만약에 매도인에게 만약에 채권자가 있다.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압류할 수 있습니까? 매도인. 그래서 이런 경우는 채권자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대. 예? 무슨 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요거 무슨 권? 형성권이고 채권이고 오직 누구한테만 행사해야 된다? 매수인. 이미 제3자에 처분했다. 제3자에게는 환매권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뭐돼 있으면? 등기돼 있으면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섯 번째 요거 양도상속 가능하다. 이게 뭐할수 있다? 양도상속. 그래서 요 그럼 요 환매권은 등기하는 데 이게 뭐냐면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시에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부기등기하거든. 환매권이 부기등기한다고. 그럼 요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은 저번에 전세권 양도할 때 했잖아. 이전. 무슨 전? 이전. 그래서 요 환매권 이전 등기. 환매권의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부기부기 하는 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 요거. 부기부기. 요거 잘 낸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래서 요 환매권자 하면 누구를 가리키냐면 누구? 매도인.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그지? 너가 했다?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다시 뭐? 팔았다가 다시 사가오잖아요. 그지?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재매매야. 무슨 매매야? 재매매야. 자,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판매와 재매매야. 자, 시기. 요거는 판과 동시에, 뭐 한가 동시에? 판과 동시에, 환매특약 해야 된다. 매매 소유권 이전과 무슨 시에?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특약.
동시에 무슨 특이야? 환매 특이야? 이렇게 하고,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환매 특이야?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은, 재매매약은 팔았다가 다시 사고는 똑같죠? 팔았다가 다시 사고는 거 재매, 이건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그럼 요거 잘 나온다. 그럼 만약에 특히 등기법에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한 며칠 있다가 환매 특약 등기 신청하면 무슨 카? 각카. 요건이 안 돼가지고. 반드시 무슨 시 해야 된다? 동시에.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특약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에 대해서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은 한매 특약 등기가 발견됐다. 등기관은 뭐 직권 말소 할 수 있대요. 등기할 수 없는 사항. 그다음에 두 번째 등기. 요거는 아까 무슨 등기 한다? 부기 등기. 요거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대금. 요거는 매매 가격 플러스 비용 넘지 못한다. 됐습니까? 원칙. 요거는 매매 가격 플러스 처음에 1억 팔았다 살 때도 얼마? 1억 플러스 비용 넘을 수 없다. 근데 특약 가능하다. 뭐 가능하다? 특약 가능한데 여러분 특약 하더라도 무제한 특약이 안 되고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이자 합산 금액. 이자 합산 금액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요 재매매약은 가격 제한 없다. 뭐 없다? 가격 제한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거 짱 중요. 됐습니까? 요거는, 갑자기 생각이. 네? 기간. 요거 시험 문제. 진짜?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처음에 할 때 몇 년? 3년. 요거는 연장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연장할 수도 없고, 갱신할 수도 없다. 그럼 몇 년 땡? 5년. 처음에 그럼 할 때, 제일 길게 할 때 5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몇 년 땡? 2년 정했다고. 몇 년? 2년 땡 지났다. 그럼 아직 몇 년 안 돼도? 5년 안 돼도 연장할 수 없고, 갱신할 수 없고, 한매권은 소멸한다고. 짱 중요, 짱짱. 요 기간 나온다. 요거는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기간 제한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저, 5구 한번 보면, 대표 이제, 5구. 옳은 것. 1번은,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가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맞는 건 몇 번? 2번. 여러분, 매수인은 자유롭게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수인은 전부 다 자유롭다. 환매권은 일종의 뭐 물권적 취득권이 아니고 아까 환매권은 원칙 물권 채권. 사용료와 이자는 뭐 한 거로 본다? 상계. 과실 나오면 사용료. 자, 틀린 것 하는 거. 아까 했죠. 등기는 환매 특약이든 환매 등기든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동시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특약이든 등기든 반드시 무슨 시에? 동시에 하는 거. 그런 거.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무슨 차? 임대차인데. 이런 거죠. 제가 하도 많이 돌아다니까 어디서 강의했는지 기억이 없다, 이게. 자, 여러분, 자, 이제 임대차 들어갑니다. 자, 고개 들고 간단하게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임대차는 몇 개 있대, 너?
안 가르쳐 줬습니까? 무슨 차? 임대차 몇 개 있다? 에? 에? 임대차 네 개 있다. 민법상 임대차. 이게 무슨 지날? 그 다음 건물. 여러분, 임대차 토지 빌려가 건물 짓는 거 이야기했습니까? 예?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본다. 토지 빌려가지고 건물 지었다. 그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설명 안 한 것 같아. 요건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무슨 건? 지상권.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요렇게.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소유를 목적한 토지 임대차. 요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지상권하고 비슷하다. 그럼 요거는 갑 토지에 을이 빌려가지고 요 건물을 지었다고. 그럼 건물 소유자는 무슨 차인? 임차인. 요거는 무슨 대인? 임대인. 그지? 자, 기간이 만료됐다. 뭐? 기간이 만료됐다. 지상권하고 똑같다. 기간이 만료됐다. 뭐 할 수 없다.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뭐 할 수 없다. 비워줄 수 없다. 됐습니까? 토지에 자본을 투하했다. 그래서 임차인은 토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무슨 청구권이 있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이거 말 그대로 청구권. 청구권이란 말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갱신할 수도 있고, 갱신을 뭐, 거절. 거절하면 뭐 하세요? 사세요. 하는 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형성권. 되겠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지상권은, 지상권도 똑같죠? 기간이 만료하고 현존하면은 계약 갱신, 갱신을 거절하면 지상권자가 뭐 하세요? 사세요. 근데, 지상권은 물건이거든. 지상권자가 수거해 가면 설정자는 파세요. 두 개 있다. 물건은 두 개. 물건은 몇 개? 두 개. 그렇게 설명했습니까? 아, 했네. 그러면. 물건은 몇 개? 두 개. 채권은 몇 개? 한 개. 오케이. 했네. 그러면. 그래서 요 임차인이 수거하면 임대인은 파세요. 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거. 요거를 어쨌든 요 계약갱신과 지상물 매수인데 요 지상물 매수는 또 뭐 까다롭지 않다. 모롭지 않다? 까다롭지, 여러분, 까다롭지 않다는 말은 조건이 붙는다, 안 붙는다? 안 붙는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인의 동의 또는 매수와 무없이, 관계없이, 동의 또는 매수와 관계없이 설치한 지상물에 대해서 사세요.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 소용 여부와 무없이, 관계없이, 여부와 무없이, 관계없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무허가 지상물이라도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번째, 경제적 가치 유무. 경제적 가치 유무와 무없이, 관계없이, 유무와 관계없이 뭐 하세요? 사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하고. 요, 그래서 여러분 했으면 임대차 이미 끝났다. 할 거 없다. 여기서는, 자, 요 임차인은 뭐 할 수, 기간이 만료하면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비워줄. 그래서 여기서는 계약갱신 청구 있다 없다? 없다. 계약갱신 청구 없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 뭐로 갱신? 합의로 갱신하고, 여기서는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됐습니까? 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여기는 어떻다? 까다롭다. 까다롭다. 까다롭다는 말은 조건 세 개. 임대인의 동의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면서 두 번째 무슨성이 있어야 되고 독립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제적 가치를 무슨가? 증가. 했죠, 그죠? 예. 그럼 여기서 잘 놓고 요거 독립성 가지고 잘한다. 독립성이 없으면 유익비로 간다. 무슨 비? 유익비. 그거.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 시스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게 요 그냥 요 주택 뭐 이거 필요 없고, 요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계약 갱신 없고
무슨 물매수만 있는데? 부속물 매수가 있는데 어떻다? 까다롭다. 이게 사세요만 있는데 전세권도 똑같잖아요. 전세권도 계약갱신 없고 부속물이 있는데 전세권은 물건 채권이 이제 물건. 그래서 사세요 파세요 몇 개? 두 개.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만 무슨 세요? 사세요. 수거에 가면 파세요는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진대노?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뭐? 종료시. 맞습니까? 예. 하고 끝나고 안 주면 저번에 무슨 권 행사? 유치권.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매달 안에 돌려받아야? 6월. 맞습니까? 예. 그 3단계 꼭 기억해야 된다. 그거 잘 내고. 그럼 다 했다. 이미 다 했다. 그럼 시험은 뭘 가야 되냐 하면은, 자, 전세권은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저번에 했죠? 전세권은 물건. 어떻게? 직접 지배, 직접 사용. 누가 책임진다? 전세권자. 그래서 설정자한테는 책임, 설정자는 탈퇴하고,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만? 유익비만. 그럼 전세권은 직접 지배, 직접 사용하니까, 기간 동안에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없게? 자유롭게. 그러나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뭐? 종료시. 그럼 임차인은 직접 쓴다? 임대인을 통해서 쓴다? 임대인을 통해서. 왜? 채권이니까. 무슨 권이니까? 채권.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없다. 근데 그거 시험 문제는 온다고. 조건이든지 뭐 없이?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양도전대 금지. 됐습니까? 자. 자, 그래서 임대인, 그럼 시험은 요거, 임대인의 뭐를 얻어? 동의를 얻은 전대와 임대인의 뭐 없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여러분 저번에 했죠? 전세권 할 때 했죠? 양도는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했잖아요. 뭐만? 사람만 교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안 됐잖아요. 전세권 양도, 전세권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양수인. 무조건. 누구하고 똑같다? 전세권. 그럼 임차권도 양도, 임차인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 양수인. 임차인은 권리 의무는 뭐하고?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 이걸 무슨 도? 양도. 그래서 양도 가지고 안 내고 전전세, 전대. 근데 요거는 임대인의 뭐를 얻은 전대,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요건 몇 개? 세 개. 요 동의 없이 전대 하면 괴롭히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실질적으로 임대차는 지상권 하면서 다, 여러분 저한테 배우면은 뭐는 제일 쉽냐면 임대차 제일 쉽다. 무슨 템을 알면은. 그렇지. 그럼 잘하네. 그게 중요하다고. 처음에는 좀 띵해도 자꾸만 듣다 보면 지금 못 따라와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알아진다. 그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 저는 진짜 제가 그랬으면 제가 항상 남보다 빨리 가본 적 한 번도 없다. 근데 공부할 때도 늦게 가고 집을 사도 항상 꼭대기에 사고. 선생은 근데 부자 없다. 와, 따지니까. 따지면 절대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따지면 막 살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막 규제 일하잖아. 그럼 겁이 나서 가만히 있거든. 세금은. 근데 지금 내가 살아보니까 제일 바보 같은 게 세금을 겁내면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벌었다 세금 내면 되지. 옛날엔 제가 지금 어릴 때 생각, 좀 젊었을 때 생각해 보면은 아,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뭐, 까짓권, 양도세 돈 벌어서 내면 되지. 근데 그거를, 1가구 2주택, 뭐, 양도세, 중과세 한다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게 내가 지금 천추의 한이 되는 거야. 안 그랬으면 저는 이 강의를 뭐로 하고 싶냐면 취미로 하고 싶은 게 내 인생이에요. 지금은, 취미가 아니고 지금은 뭐다? 생얼거 때문에 강의하는 거지. 진짜 지금은 뭐 때문에? 생활비를 생얼거 때문에 강의를 하는 거지. 이 강의를 뭐로? 취미로 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목표인데
그 옛날에 그 양도세 급 안 내고 했으면 지금은 뭐로 강의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 아. 한 번 이야기했습니까? 왜 잘 알지, 내 거를. 근데 요거는 딱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갑집에 잘 봐라. 집에 가야 되는데, 그지? 임차인, 요건 무슨 대인? 임대인이자. 그럼 임대인의 뭐를 얻어서? 동의 얻어서 전대했다, 다시. 그럼 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시 임대하는 거지, 그지? 그럼 소멸하고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거, 이건 뭐? 양도, 그지? 그럼 요거 뭐? 전차인. 계약 당사자는 누구냐면 임차인과 전차인 계약 당사자. 됐습니까?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건 누가 쓰고 있노? 전차인. 그러면 여러분, 임대차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노? 차인. 차이만 하는데, 자, 요거 잘 봐라. 요 전차인은 권리는 누구한테 행사하냐면 권리 행사. 누구한테 하느냐면 임차인. 임대인한테는 의무 부담. 무슨 부담? 의무 부담. 여러분, 의무는 대표적인 의무, 돈. 빨리. 차임 직업 의무. 무슨 직업 의무? 차임 직업 의무. 무슨 직업 의무? 차임. 여러분, 부속물은 누구로부터 산, 누구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 또 누구로부터 샀노? 이사 들어올 때? 임대인. 그래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누구한테 행사하냐 하면은 누구? 임대인. 그럼 권리는 어떤 게 있노? 권리, 비용. 요, 비용. 권리 행사, 비용 사안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사안청구권. 누구? 누구? 임차인한테 비용다.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럼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자, 여러분, 전대했다 하더라도 임차인 권리 의무 소멸하지 않죠? 그래서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뭘 받, 근데 만약에 임차인의 권리 의무가 소멸하면 전차인도 소멸하잖아요. 근데 차임 누구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누구로부터 받고 있다? 전차임. 그래서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만약에 합의로 임차권, 합의로 임대차 종료시킨 경우 전차인에게, 무슨 차인에게? 전차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자, 세 개를 했잖아요. 비용, 누구? 임차인, 비용, 임차인, 비용, 임차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임차인, 비용, 임차인, 부속물, 임대인. 됐습니까? 차임 누구? 임대인. 차임 누구한테 준다? 임대인. 자, 전차인이 차임을 임차인에 준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차임은 반드시 누구한테 줘야?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 합의로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전차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끝. 세 개 잘 된다고.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빨리 머릿속에 몇 개? 세 개. 차임. 임대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비용 임차인. 비용 임차인. 비용 임차인. 차임 임대인 부속물 임대인. 차임 누구한테 준다? 빨리. 임대인. 임차인에게 준 걸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다시 임대인이 차임 달라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누구한테 차임을 준 경우? 임차인에게 준 경우 임대인이 차임 달라면 다시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그래서 차임은 원칙 누구한테 줘야?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은 뭘 받고 있기 때문에? 차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종료시켜다도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끝. 그래서 동의를 얻은 전대 하면 몇 개? 세 개. 저거. 그 다음에 뭐 없이 전대? 집에 가야 되는데. 그죠? 뭐 없이 전대? 응. 고마워하고 마친다. 예? 다음에 특별법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비법이 있다고. 비법이 무슨 법이? 비법이 있다고. 임대인은 뭐 동의 없이 전대 하면은 아까 뭐 한 거 괴롭히는 거 잘 봐라. 이게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온다 이거. 잘 나온다 이게. 저거 계약갱신 지상물 매수하면 토지 임대차. 그냥 민법상 임대차 하면 무슨 물 매수? 부속물 매수. 어떻다? 까다롭다. 지상물 매수 뭐 까다롭지 않다. 그치? 그런 거 자꾸만 해야 돼. 그런 거 큰 거. 그럼 요 임대차. 요거 임대인.
요 임차인. 그럼 저는 그죠. 아, 배고프고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밥 안 먹고 해라도 잘합니다. 예. 자, 계약은 누가 하냐면 임차인과 전차인 계약. 당사자. 네? 동의 없이 계약해도 계약은 빨리 뭐? 그렇지. 무조건 계약은 뭐하다? 유효. 동의 없이. 전대 계약. 자, 전차인이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누구하고는 관계없노? 임대인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뭐하고 관계없다? 임대인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래서 요 차임식업 의무 됐습니까? 어? 권리 업무 주장. 돈 주는 대신에 됐습니까? 뭐? 권리 업무 주장. 권리 업무 주장은 누구한테 하노? 빨리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뭐 받는 대신에? 어, 돈 받는 대신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줄 업무. 임대인의 뭐? 동의 얻어줄 업무. 업무가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돈 받잖아요. 돈 받았잖아요. 뭐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임차인 요 임차인의 담보 책임이다 이거. 담보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뭐 받는 대신에 차임 끝이. 그럼 항상 임차인이든 전차인 돈만 주면 무슨 벽? 완벽 이렇게 대신에 임대인의 동의 얻어주는 업무가 있고 계속. 자, 근데 이제 누가 알았다? 요거 시험 문제 난다. 누가 알았다? 임대인이 알았다. 그럼 임대인은 누구한테 행사할 수 있노? 임차인과 전차인. 그럼 임차인한테는 뭐 없이? 동의 없이. 전 원래는 임차인은 자기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쓰노? 임대인.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없는데 동의 없이 쓰게 했다면 무슨 빵? 무슨 빵? 이제 잘하네. 무슨 빵? 위반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고. 기간 안 돼도 빨리 뭐 해라. 돌려도 할 수 있고 됐습니까? 예. 해지할 수 있는데 꼭 반드시 해지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냥 임대인이 착하다. 그냥 참을 수 있다. 내가 열받지만 참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자,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요거. 무슨 대인이 임대인이 누구를 전차인을 무슨 점유? 불법 점유. 누구 입장에서는? 그렇지.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전차인이 무슨 점유? 불법 점유를 가지고 괴롭히는 거, 요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근데 이게 몇 명이 돌아가냐면, 책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몇 명이 돌아가냐면, 세 명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 두 명이. 자, 누가, 지금 누가 행사하노? 빨리 누가? 임대인이 누구한테? 그렇지. 전차인에게 행사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됐습니까? 임대인이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위반을 가지고 아직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고.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누구는 살아있다. 빨리 임차인. 그래서 아까 요 불법 점유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불법 점유를 가지고 다시 뭐를 가지고? 불법 점유를 가지고 임대인이 전차인한테 누구한테 주라? 임차인에게 주라. 아니 누구는 살아 있으니까. 그렇지. 요거 1번 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됐습니까?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에게로? 임차인에게로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자신에게 돌려달라 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또 해지 안 했으니까 여전히 뭘 받고 있네? 뭘 받고 있네? 차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아, 요거. 요게 세 명 돌아가니까.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을 뭐 하는 거? 괴롭히는 거? 괴롭히는데 아직 뭐 안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뭐 안 했다? 해지 안 했다?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전차인한테 누구한테 주라고? 임차인에게 주라고. 임차인이 반환받을 수 없거나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 무슨 소? 비로소 임대인 자신. 원칙은 누구한테 주라고? 빨리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에게로 주라고.
임차인에게로. 전차인한테 임차인에게로. 그럼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을 받고 있으니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조건이 임대인이 뭐 임차인에게 해지했을 위반을 가지고 해지했다고. 뭐 했다? 해지했다. 이제 누구는 권한이 없네. 임차인. 그래서 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됐습니까? 누가?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누구한테 주라고? 1번. 누구한테? 임대인 자신에게로. 임대인 자신에게로 반환하라고. 반환하라고 뭐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못 받으니까? 차임을 못 받죠. 뭐 했으니까? 해지했으니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아니 손해배상 있다. 그치? 그래서 요거 해지했, 요거 잘 나온다. 그냥 헷갈리면 해지했다, 손해배상 있다. 해지했다, 손해배상 있다.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나온다, 요거. 나오면은. 그럼 여러분, 아까 좀 물건에 대한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 제척 기간 몇 월? 6월. 권리에 대한 담보 책임, 매수인이 선이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악이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악일 때도 손해배상이 있는 거, 담보적 권리. 저당권 실행, 가등기가 본등기에서 매수인이 소유권 무슨 실, 상실, 그런 거 나온다고, 큰 거. 여기서는 요거. 해지 안 했다,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해지 안 했으면 여전히 뭘 받고 있으니까, 차임, 해지 안 했다, 없다, 있다, 요렇게 온다. 다시 뭐, 없다, 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더 하고 싶은데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